목소리를 몰라보면 섭섭할 것 같아. 아, 이것수 선생님! 어? 아, 이것수 선생님! 어? 네, 우리 경원고등학교의 이건수 선생님이시죠? 예, 맞습니다. 목소리를 몰라보면 섭섭할 것 같아. 아, 이것수 선생님! 어? 아, 네, 우리 경원고등학교의 이건수 선생님이시죠? 예, 맞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울지 마, 울긴 왜 울어. 울지 마, 울긴 왜 울어. 울지 마, 울긴 왜 울어. 아, 살아가야지. 말 좋았네. 바람처럼 물처럼. 어디에 사시는 누구신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우선 찬원이한테 제 목소리 아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목소리를 몰라보면 섭섭할 것 같아. 아, 이건수 선생님. 어? 아, 이건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진짜? 이건수 선생님. 맞습니다. 와, 맞습니다. 맞습니다. 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학교 1, 2, 3학년 다 저희 그 사회 과목을 가르치고. 오, 선생님! 이은주 선생님! 전화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그 신청 접수 받는 시간에 네. 전화를 수없이 했는데 운이 좋게 이렇게 접수가 된 것 같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스크 사는 것보다 더 어려웠어요. 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상훈아, 반가워. 네. 어떻게 또 이렇게 그렇게 잘 돼가지고, 그죠? 진짜 전화통화가 이렇게 될 줄 나도 몰랐다. 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도 선생님 연락 오실 줄 진짜 꿈에도 상상 못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무슨 노래 할 때 이렇게 잘하던가요? 다 잘했는데요. 예. 울긴 왜 울어. 그 노래. 울긴 왜 울어. 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울지 마, 울긴 왜 울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바보처럼 울긴 왜 울어.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경원고등학교 이건수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우리 경원고등학교의 이건수 선생님이시죠? 예, 맞습니다. 아우,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저는 저 개그맨 출신 권영찬 교수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예. 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이찬원 예. 찬스 팬 여러분들이 우리 예. 선생님이랑 한번 어렵게 통화를 해서 우리 이찬원 응원 메시지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또 신뢰를 무릅쓰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 예, 예. 네. 저도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요. 네네네. 뭐, 찬원이야. 아직 젊고 건강하니까 충분히 네네. 코로나19 극복하고 네. 더 열심히 좋은 모습으로 다시 팬들 앞에 서리라고 네. 확신하고 있습니다. 찬원아 네. 힘내라. 네. 네. 선생님 그러면 간단하게 뭐 그때 방송도 잠깐 저기 그 전화 인터뷰한 거 봤었거든요. 예. 우리 이찬원 씨는 몇 년 동안 선생님을 하신 건가요? 저는 1학년 때부터 해서 이제 3학년 때까지 네네네. 수업을 가르쳤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한 3년 동안 같이 있었다고 보면 되고, 네네네. 또, 제가 이제 하는 동아리 활동도 같이 했었고요. 네. 네. 그래서, 활동도 많이 하고, 이제 수업도 같이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근데, 그때 방송 보니까 또 찬원 씨가 선생님 목소리를 딱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면은 예. 굉장히 친분이 있는 선생님 같다는 생각이 네,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업뿐만 아니라 방금 이야기했듯이 동아리 네. 활동이라든지 토요일 날도 이제 수업을 했었거든요. 토요일 날 네. 따로 이렇게 하는 수업이 있었는데 네. 거기도 참여를 하고 그렇게 지내면서 이제 좀 정도 많이 들고 그랬죠.
네. 그러면은 우리 혹시나 뭐 많은 학생들이 있겠지만서도 2,000원이란 학생 하면 어떤 게좀 먼저 떠오르세요? 항상 밝고 다른 사람을 생각해 줄수 있는 친구, 다른 네. 사람을 생각해 주는 친구. 그러니까 이제 늘 웃으면서 대하고요, 사람들을. 네네네네. 그리고 학생들하고 잘 어울리고, 예, 그런 친구였어요. 네. 그러면 이제 또뭐 워낙 또 수업 때문에 바쁘시니까요. 제가 많은 시간은 뺏을 수 없고 우리 찬원 씨가 앞에 있다 생각하고 다시 한번 찬원 씨한테 응원의 메시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바쁘게 지낸 것 같아서 너의 건강이 조금 걱정이 되던데, 또 네네네.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또 한편으로 더 걱정이 되더라. 근데 찬원아, 아까 선생님 이야기한 것처럼 원래 젊고 건강했으니까 또 훌륭하게 팬들 앞에 당당하게 서리라고 생각한다. 찬원아 힘내라. 네,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이찬원 같은 훌륭한 학생들을 많이 배출해 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선생님 저는 저 개그맨 출신 권영찬 교수라고 하고요. 요거 요잘 편집해 갖고 우리 찬원 씨한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네,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선생님. 예, 네,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목소리를 몰라보면 섭섭할 것 같아. 아, 이건수 선생님! 아, 이건수 선생님! 네, 우리 경원고등학교의 이건수 선생님이시죠? 예, 맞습니다. 목소리를 몰라보면 섭섭할 것 같아. 아, 이건수 선생님! 네, 우리 경원고등학교의 이건수 선생님이시죠? 예, 맞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울지 마! 바람처럼 물처럼 어디에 사시는 누구신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우선 찬원이한테 제 목소리 아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목소리를 몰라보면 섭섭할 것 같아. 아, 이건수 선생님! 아, 이건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진짜? 이건수 선생님! 맞습니다. 와, 맞습니다. 맞습니다. 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요 1, 2, 3학년 다 저희 그 사회 과목을 가르치고 와, 있습니다. 선생님! 이은수 선생님! 전화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그 신청 접수 받는 시간에 전화를 수없이 했는데 운이 좋게 이렇게 접수가 된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스크 사는 것보다 더 어려웠어요.